안녕하십니까. 인천시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정각 로그인 윤영빈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함께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호우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천시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경영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경영 리포터. 아, 반갑습니다. 이경영입니다. 이거 이거 태풍이랑 호우 오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요즘 고독하구만해. 자, 이경영 리포터, 지금 너무 저 혼자만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중얼거리지 마시고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인천시가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요? 그렇죠. 인천 시민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풍수해 지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니까. 태풍, 호우, 홍수, 지진까지 다 피해 보상된다니까. 어때? 피해 보상 진행시켜. 아, 그럼 특별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입이 좀 어렵지는 않나요? 재밌네. 재밌어.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인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가입 대상이고, 가입하려거든 7개 민영 보험사나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니까. 얼른 태풍이 오기 전에 진행시켜. 하.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서둘러 가입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와켓노! 그 인천하면 뭡니까? 바로 2024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아, 저도 뭐 예전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박찬호 리포터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제가 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게 된 동기가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락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을 업시켰고 업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지금... 박찬호 리포터, 저기요. 저 펜타포트 소식 전해주시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다양한 출연진인데, 이번엔 특히 제 화이트 턴스타일, 그리고 잔나비, 데이식스까지 와가지고 엄청 기대가 되는데, 잔나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에... 저 LA... 박찬호 씨, 저 생각 그만하시고요. 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인천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면서 국내 대표 축제가 된 거예요. 대표 축제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아서 세계인들도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 찾는다는 거죠. 저도 꼭 가볼 생각인데 가려고 한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 몸이... 네! 좀 가... 아, 벌써 기대가 되는 인천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 나 안 데려가면 미워할 거예요! 미워한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희 엄마가 명절에 망가면서...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행복도시 인천 소식 정각 로그인. 다음 주에도 알차고 행복한 소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